연소감수 성질 보면 연소감수 더하기 연소감수는 연속이요라는 말이죠. 연소감수 빼기 연소감수도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연소감수 곱하기 연소감수도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연소감수 분의 이게 문제인데, 얘는 원래는 연속인데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0만 아니라 그러면 얘는 연속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입니다. 다 연속이야. 그래서 합성함수도 연속이 연소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이 될 거고, 얘도 연소함수 빼기 연소함수니까 연속이 될 거고, 연소함수 곱하기 연소함수가 연속인데, 문제는 3, 4 중에서 gx가 0이 될수 있나? 완전제곱 더하기 상수 또는 판별식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결코 0이 되지 않죠. 그럼 얘는 연속이 될수 있잖아. 근데 얘는 fx가 일차 함수거든. 5라는 특정 점에서 얘는 0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항상 연속일 수는 없죠. 분모가 0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고.